코시 원유 심야 찐빵. 난 찐빵보다 호빵 좋아하는데 지금 몇 시? 7시 45분 네, 안녕하세요. 호시. 원우입니다. 네, 정말 우리 캐럿들, 정말, 미치겠네. 어때, 나 진짜 약간 호시한 것 같지 않냐? 아니야? 뭔 소리야, 호시야? 진짜 못 따라한다. 와, 대박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캐럿들의 왕자님 호시고요. 원우형 뭐야? 원우요, 그냥 원우요. 그냥 원우입니다. 네, 아, 사실 어제 버논이랑 디노 그 우유 두잔 하는 거잘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근데 좀 잘 뭔가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아니 버논이에요, 디노라고요 어제. 버논 디노. 그러니까 제 멤버 거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 고맙다고요? 네, 캐럿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캐럿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콘서트를 하러 일본에 와 있고요. 일본으로도 많이 오고 있네요. 아, 어제 아 다시 돌아가겠다. 너무 불편하다. 그치? 어렵다, 어려워. 어? 어렵지. 연우야. 누구 따라하는 거야? 네, 사실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호시 형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 뭐해? 심심하네? 이러니까 호시 형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V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누구한테 다른 직원분들한테 들어서, V라이브를 봤더니, 제목이 버논디노의 우유 두 잔인 거예요. 뭐지? 나안 하는데? 이거 절감한데, 호시랑 원우 형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형 기대 하는구나. 근데 만우절답게, 네.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이 호시 원우의 심야 찐빵이에요. 심야 찐빵. 심야 책빵 아니죠. 심야 책빵은 도겸이 한 거니까. 근데 디노랑, 사실 지금 형이 성대모사를 해서 누군지 몰라. 모르는 캐럿분들이 계셔. 그 자기소개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형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지금 누군지 모르시는 캐럿분들이 계셔서. 저 하시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버논이에요. 하셔도 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논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정말. 뭐, 네, 뭐 해야 될지 순간 판단이 안 섰어요. 네. 오늘이 만우절. 내가 봤을 때 지금 듣고 계시는 캐럿분들도 만우절답게 지인분들에게 한 거짓말을 하셨을 것 같아. 네. 그쵸. 아, 저는 사실 그 평소에 그 네이버 웹툰을 아주 네. 즐겨 보거든요. 네. 어제 새벽에 들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혹시 보셨나요? 나름 좀 신선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냥 잘못 되게 봤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눌렀는데, 잠깐만, 내가 방금 뭘본 거지? 누가 나를 약간 이러면서. 네, 댓글 중에 정말. 네, 만우절이라 속기만 했어요. 네, 김소민님께서 오늘 만우절이라 속기만 했어요. 유라고. 네. 김소민님께서도 한번 속여주세요. 누군가를. 아, 김주희님께서는 저희 반 담임쌤한테 장난치려다 실패했다고. 야,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용기가 있으시네. 담임쌤한테. 난 담임쌤한테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네. 호시 형이랑 원우 형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지. 아, 해내들 재밌게 하네.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보았을 때. 네. 어, 혹시나, 호시 형이랑 원우 형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달려오시 캐럿분은 당황했겠다. 아. 진짜 당황할 것 같아. 뭐,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해, 사실. 그쵸, 맞아. 어젯밤 방송을 들었다면. 네. 어, 아, 뭐야.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이거 읽어주세요. 아침부터 아빠한테 속았어요, 유유. 야, 아버님께 센스가 좋으신 분이시네요. 어떤 걸로 속이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네. 네, 좀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일본에 와서 나름 힐링도 하고 리허설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는 콘서트도 열심히 할 생각, 할 예정이고, 정말,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오, 저 이거 좋은데요. 오늘 학교에서 반 바꿨어요. 와우. 와우. 4월 1일 날. 그것도 재밌겠다. 갑자기 이제 반을 바꾼 거야. 아니, 이제. 반이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 학교가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담임쌤이 막 다른 쌤인 거지. 오, 야, 재밌겠다. 그거 재밌을 것 같아.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주셨는데, 네. 일본어 해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일본에 있어서. 혹시 좀 일본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디노 씨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저는 뭐, 간단한 거밖에 잘 못해요. 전 그것조차 못해요. 아, 그럼 할 수 있는 건 원우 형 따라 하기. 곤방아. 곤방아. 아, 그거 꿀팁이다요. 우리가 보통 욕같다, 다행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욕같다를 우리가 욕같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살짝 어색할 수 있어. 그래서 욕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욕같다. 욕같다라고 하면 이제 살짝 좀 애매하대. 요갔다. 요갔다. 이거 배웠고. 요갔다. 일본어 하면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한창 처음 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일본어를 막 배울 텐데,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계산해주세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편의점을 그 다음 간 거야. 일본에 가서. 편의점을 갔는데, 이제 이걸 너무 써먹고 싶은 거지. 낯설고 막, 재밌잖아.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딱 이제 물건을 짚고 편의점에 그 카운터에 갔어. 갔는데 보통 이렇게 딱 드리면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이게 내 목표인 거야. 그래서 형이 직원이야. 그럼 내가 딱 물건을 두고 내가 멋있게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딱 이러면 계산해주시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물건을 짚고 딱 왔더니 갑자기 탁 뺏는 거야. 뺐더니 찍 손을 한다 이러신 거. 카드 계산하고 영수증 주시는 거. 영수증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일본어로 부르니까 영수증 받고 나간 거야. 그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에서 편의점 갈 때는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굳이. 그냥 물건 갖고 꼬딱 놓으면 안에서 저절로 해주시잖아. 근데 그런 게 좀 서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아직까지도 못 써먹었어. 그냥 써먹을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에피소드가 일본에 있었던 재밌는 기억이었고. 한국은 날씨 어때요? 여기는 조금 쌀쌀해요. 네. 네. 날씨가 화창은 하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보니까 한 11도 정도 되네요. 11도? 네. 네, 그 정도. 좋은데? 좋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네, 이제 저희 저녁은 꼭 먹을 거고, 곧 먹을 것 같고, 네. 많이, 한국은 좀 추울려나? 꽃샘 추위. 한국은 꽃샘 추위래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바로 온도를 알 수 있었는지 네. 궁금하신 분 안 계시려나? 방금 뭐라고요? 온도를? 네. 궁금해요. 제가 사실 최근에 네. 전자시계를 샀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말을 하슈.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봤어요. 아, 거기에 이제 온도까지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최첨단 시계네요. 맞아요. 크, 멋있어요. 그걸 보고 디노가 네. 오, 좋네요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혹시나 오늘 하필 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 오늘 유난히 좀 버논이가 보고 싶다. 디노가 보고 싶다. 목소리 듣고 싶다. 이랬는데, 호시 원우 같은 거야. 그러면, 딱, 호시 원우? 호시 원우도 좋아하는 이제 캐럿분들이 들어오시는. 버논 디노. 반전이지. 그리고 오늘은 만우절인 거니까. 네. 사실 저는 기대기대보다는 그걸 좋아해요. 기대기대도 기대기대만의 그 메리트가 있는데, 네. 얼굴 보고 그냥 브이라이브 있잖아요, 영상. 제가 지금 바꿔줄게요, 그거. 아니야. 네, 그건 아니야. 일단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알겠지? 알았어. 전자시계 별로라고 말할 뻔했어. 왜? 아무튼, 그, 뭐지? 아, 그걸 좋아하는데, 제가 내 콘서트에서 짱나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참겠어요. 그래요? 벌써 11분이나 지났네. 호시 형, 원우 형 따라하다가 한 5분은 잡아먹었네? 여러분, 저녁은 드셨어요? 네. 저녁 먹었어? 여러분, 캐럿 들면 한거 아니야? 난 그냥 여러분 깼는데 너가 대답하길래. 아, 아니야. 나 아직 안 먹었어. 먹어야 그죠? 돼. 네. 정말 댓글들도. 네, 드셨어요. 드셨다는 얘기. 네. 저는 냉그 먹었어요. 그쵸. 뭐냐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그 라멘 체인점이 있는데 네. 그 체인점의 본점에서 그 라멘을 먹고 왔지요. 아, 진짜? 네네, 아주 맛있었어요. 나도 라면 먹고 왔는데요, 아까 점심에. 그래? 뭐 먹었어? 그냥 라면, 샤슈 라면, 매운 거. 아 그냥 그뭐 어디죠? 여기 가게집에서 그냥 걷다가. 아 그냥 보이는 가게에서? 그것도 먹고, 그러니까 치킨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좀 많이 먹었어요. 나이스. 저녁 먹어야 되는데 사실 배가 안 고파서 큰일 났네. 짜장면 먹었어요. 내가 요즘 형나 ASMR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ASMR을 보다가 요즘 꽂힌 게몇개 있어. 코아쿠토라고 그 일본 설탕 있어. 과자 같이 생긴 거. 보석 같은 거. 이게 얘기해줬어. 아, 그거 얘기해줬나? 아삭아삭. 그래, 그거. 그것도 진짜 좋아하고 밥 먹는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그 먹방을 좋아한다고? 먹방 ASMR 은근히 식욕이 장난 아니야. 근데 그것도 짜장면 ASMR 있었거든? 와. 근데 사실 먹방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해. 그래서, 아무튼, 네. 좋습니다. 벌써 13분이나 했어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만우절의 생일이면 얼마나 장난을 많이 당했을지 참 아찔하네요. 네. 진짜 엄청 큰 박스에 위, 안에 뭐 돌멩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재밌겠다. 야, 진짜 그래도 그만큼 그 남들보다는 남들과는 확실히 남다른 그런 특별한 날이긴 하네요. 다른 분들 생일과는 남다른. 네. 아, 생일인 게 거짓말일 수도 있대요. 만우절이라고. 오. 오, 씨. 그렇지. 근데 만약에 한수 더 그래도 높으신 분이네요. 그렇지. 거짓이어도 오늘 만우절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거짓말이 또 받아줘야죠.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사실 진짜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그게 또 거짓말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진짜 근데 그런 그게 또 식으로 거짓말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마피아 게임에서 그런 논리를 약간 그치 이용하는 거지. 맞아. 좋습니다. 저희가 뭐요? 아.
요즘 형 그거 알아요, 그러면? 브이라이브니까, 나, 디노 CCTV라고 아세요? 아니요. 너무하다, 진짜. 야, 이거 모르냐? 모르는데. 나 안무 영상 연습하는 거. 그게 CCTV야? 제목이. 아, 알지. 제목을 그거. 몰랐지, 이걸. 그거 봤어, 안 봤어, 솔직히? 봤어. 솔직하게? 나 무슨 옷 입고 있었어? 몰라? 안 봤네. 봤어. 옷은 기억 안 나. 아, 그래? 그럼 무슨 노래 연습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봤던 거는, 아, 근데 그때는 그게 CCTV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닌, 그래? 아닌가 봐. 아, 몰라. 내가 본 거는 그 플라워, 그건데. 그건 SNS. 그러면 그거는 그건 CCTV가 아닌 SNS. 거야? 그럼 나 그, CCTV를. 생방으로 한 거. 아, 생방으로 한 거? 아, 한 번도 안 봤어. 아, 그래? 그래. 그때로 이제 나가시면 돼요. 알았어. 네, 아무튼. 여러분, 네. 만약에 밥안 드셨으면, 이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고 네. 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16분 22초로 지나고 있으니까 17분에 딱 멈추는 게. 17. 네, 17. 괜찮네요. 네. 그래도 뭐 디노 팬분들께 해 드리고 싶은 얘기.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디노 댄솔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네. 최근에 영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 기간이 다소, 그 새로운 영상이 나오는 게 다소 짧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야, 계속, 왜 이래. 왜? 아니, 좋아서. 뭐. 자, 이제 그럼 번호씨는, 번호 팬분들에게 K-pop의 미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 뭐냐, 지금, 일단 오늘은 되게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여유 있게 시간을 즐겁게 잘 보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남은 공연들까지 다 캐럿분들과 아주 신나게 파이팅 넘치게 즐겨서 조심히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예. 네, 그러면 저희는 무사히 공연하고 다시 다음에는 진짜 번온 버디에 기대기대로 오길 바라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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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멀리지. 오케이. 안녕. 안녕. 어우, 야, 진짜 땅 밑까지 내려가겠다. 안녕. 넌 지금. 야, 잘한다. 어렵다. 어? 네, 아무튼 진짜로 안녕. 아, 진짜. 활기차게 안녕하고 이제 보내 드립시다. 안녕. 안녕. 네, 안녕. 잘 자요.